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2020년 제1, 2회 통합전기산업기산재 과목은 회로이론이에요. 자, 20문제 중에서 1번부터 차례로 풀어보면, 자, 1번 문제는 고조파에 대한 문제인데요. 약간 좀 까다롭게 냈어요. 그죠? 우리가 고조파를 갖다 해석해보면 세 가지 파형.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현대칭. 고조파는 여현대칭으로 분해가 되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현대칭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파대칭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세 가지 내용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여현대칭파인 고조파는요, 존재하는 성분이 직류, 그 다음에 코사인 성분. 여현대칭파는 직류하고 코사인 함수가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차수. 고조파는 뭐, 3차 고조파, 4차 고조파, 5차 고조파, 여러 가지겠죠. 그죠? N은 1, 2, 3, 4. 호수 짝수 다 포함된다. 거기에 비해서 정현대칭은요, 위에 여현대칭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사인 함수. 오로지 사인 함수만. 그 다음에 얘는 차수가, 얘는 1, 2, 3, 4, 마찬가지로 호수 짝수 다. 이에 비해서 반파대칭은요, 여현대칭과 정현대칭의 특성은 같이 나타나는 거. 근데 직류는 빠져버려. 얘는 사인 함수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도 존재해. 단, 차이가 뭐냐면 중요한 게, 얘는 차수가, 짝수는 빠져버리고요. 1, 3, 5, 7, 9 이런 정식으로 가.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랬어요? 반파대칭 및 정현대칭일 때. 그죠? 이 주어진 파형 그리지 않았지만은, 이 어떤 파형이 반파대칭이면서도 정현대칭일 때. 그러니까 요구하고 동시에 엔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현대칭은 사인 함수 존재하고, 반파대칭은 사인 함수 코사인 존재하는데, 두 가지 엔드 조건은요,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오로지 사인 함수만 존재하고, 그다음에 차수는요, 정현대칭은 1, 2, 3, 4, 홀수하고 다지만은 반파대칭은 오로지 홀수만. 그러면 공통적으로 엔드 조건은 뭐가 돼요? 얘는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만 존재한다. 근데 문제에서 홀수라고 내준 게 아니고요. 홀수는요, 얘는 기함수와 기수. 거기에 비해서 짝수는 얘는 우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 짝수라고 표현하지 기수 우수라고는 잘 표현 안 하죠. 수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홀수는 기수다. 따라서 요 문제 주어진 요 함수에서 A0은 직류항이고요. AN의 코사인은 얘는 코사인항이고 BN의 사인은 얘는 사인항이잖아요. 그러면 반파대칭이면서 정현대칭인 거 사인 함수는 존재하니까 요세 번째 항이 존재하는 거지. 사인 항이. 그러면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 중에서 짝수는 빠져버리고 1, 3, 5, 7, 9라고 하는 기수, 즉 홀수파만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요? 요세 번째 항 bn의 기수항만 존재한다. 즉 홀수항만 존재한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 자, 2번 문제는 기본적인 사다전형수예요. 그죠? 자, 근데 요 사다전형수 공부하시면서 이런 특징을 알면은요, 여러분들 문제 빨리 푸는 사람들 많아. 즉, 요 T대칭인데 가만히 봤더니 요쪽 저항값하고 요쪽 저항값이 값이 똑같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좌우 똑같은 것 같다. 우리가 T대칭 회로라고 한다. 그러면 T대칭일 때는 얘가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A정수하고 D정수는 항상 일치해. 대칭은요, 항상 A값하고 D값이 똑같아. 이게 또 어떤 우리가 문제 푸는데 아주 편리한 어떤 특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A는 2고 D는 6이니까 둘 중에는 틀렸다는 얘기지, 무조건. 2번하고 3번, B하고 C는요, 답이 아니에요. A 틀리거나 D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얘기야. 자, 얘가 Z1이고, 얘가 Z2고, 얘가 차라리 얘가 Z3였을 때, 사정수 A는 1 플러스 Z3분의 Z1.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B는 차례로 1, 2, 1, 2, 3. 1, 2, 1, 2, 3. 그죠? A는 1.
앞에 거. 그 다음에 C는요? C는 Z3분의 1. D는요? D는 1 플러스 Z3분의 Z2. D는 끝에 거. 자, 그럼 여기다 적용해 보세요. 아, A는 1 플러스 Z3, 4분의 Z1, 4. 몇이에요? 2죠. 그죠?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얘기네, 결국에는.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얘는요? 4 플러스 4 플러스 4 곱하기 4, 4. 그럼 몇이에요? 4, 4, 8. 4, 9, 4, 6, 9, 4. 4가 3개. 12. C는요? 얘는 4분의 1. 그죠? D는요? 1 플러스 Z3가 4고 Z2도 4니까 2죠. 일치해줘야 돼, 이렇게 항상. T대칭일 때는 A하고 D는 똑같이 나온다. 나는 일일이 풀어드린 거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자, 3번 문제. 용량이 50kV암페인 단상팬의 세대를 델타계선하여 삼성을 운전하는 중.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죠? 즉 뭐예요? 평상시 때는 변압기를 델타계선하는 세대를 쓰고 있다가 그래서 삼성에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죠? 근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이 50이야, 전부 다. 그러면 세대 쓰면 50 곱하기 3이니까 150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델타 계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버린 거야. 그럼 무슨 계선이 돼버려요? V계선 돼버리잖아. 그럼 V계선 출력, PV는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대해서 출력은 루트 3배. 아주 문제는 쉬운 문제죠. 루트 3 곱하기 P, 50이니까 정답은 50 루트 3이 되는 거고.